나 밥으로 가야 쓰고 내니 가네. 밥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 또 집에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싫어. 아들 밥 주러.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어머니는 부엌 살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50년 넘게 참고 감내한 그 일에 어머니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요. 어머니 가지치기 혼자 하실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 만나러요. 시사 먹은 애기 같아. 가족을 위한 상차림 뒤에 숨겨왔던 어머니의 고통. 이젠 아픔을 잊고 웃으실 수 있도록 두 명의 길동무가 나섭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행복한 인생. 그동안 공들인 밥상만큼 화려한 인생의 꽃길을 찾아봅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 계절. 가을에 머물고 있어야 할 우리 어머니의 삶. 오늘의 주인공도 그럴까요? 이야, 마을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또 오래된 마을이네. 이야, 드디어 마을 어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이 느티나무 이거 한 100년은 됐겠는데? 우리 느티나무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박봉순 어머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와, 멋있다. 이창훈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콩이 유명한 가옥마을. 집 앞에 마른 콩 줄기를 널어놓고 앉아 콩을 터는 모습은 이 계절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허리 펼 수 없는 어머님들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아, 좋다.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경치가. 좋아요. 꽃길만 걸어요. 다섯 번째 주인공 박봉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네, 그걸로 두드리면 돼요. 어떻게? 그냥 두드려요, 이러고. 네. 그럼 콩이 말라서 잘 터져. 네. 어머니의 피땀으로 엉근 서리태. 세월을 거스르게 한다는 콩이죠. 네. 콩봉사 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네. 된장도 안 잡수고 사신가 보다. 이렇게 콩사 지셔서 그냥 팔기만 하시는 거예요? 요거 서리태는 우리도 먹고 애들도 주고 많으면 팔기도 하고. 된장 같은 건 담으세요? 예, 하얀 콩이 있어요. 매주 하는 것. 왠지 전라도 거기다 화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이. 놈들이 맛있다고 하대요. 긴 겨울 내 어머니께 적지 않은 수입이 된다고 하니 저도 열심히 일손을 도와보는데요. 잘하시네, 처음인데. 그래서 탤런트 아닙니까, 어머니? 남들이 저 탤런트라고 부르대요. 탤런트 저기만 하는 거지, 이런 것도 한다요. 만능이잖아요, 만능. 예, 네,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휴, 힘들지 않으세요? 나 몇 개 안 했는데도 힘드네. 힘들지. 어, 저도 좀 앉아야겠어요.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보라. 아, 이거 힘들어. 단순해 보여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새 묵직한 통증이 작업을 방해합니다. 아이고 아파. 왜, 어디 편찮으세요? 네,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죽었어. 허리가 아파갖고. 아,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다리가 저리시는구나. 예.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안 좋다고 했으니까 무사해서 못 오고 있어요. 아, 수술 안 하시고 그냥 견디고 계시는구나. 자, 끝. 자, 가시죠, 어머니.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하나, 둘.
자, 가시죠. 서둘러 콩 터는 일을 마무리하고 어머님 댁을 구경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산이 너무 예뻐요. 시골이 라이프. 단풍도 지금 늦가을이라서 제가 그래가지고 단풍 색깔 옷 입고 왔잖아요. 예쁘네요. 우와! 뭐야, 이 가마솥 이거. 옛날 가마솥. 언제? 매주 쓸 때 쓰려고요. 매주 쓸 때 쓰세요, 네. 지금도. 네. 생활 환경이 아무리 신식으로 변해도 음식 맛은 정성을 들인 만큼 나온다네요. 좁아요, 우리 집은. 와, 뭐야 이거, 이 양파는. 아, 귀엽다. 잘 자란 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아,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또 팔기도 하고. 요것도 호박도 직접 하신 거고. 집안 곳곳에 소박한 먹거리들이 어머니의 노고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긴 뭐예요? 화장실이야? 황토방이에요. 황토방이요? 오, 황토방. 네. 여기서 뭐 이거 땀내시는데? 매주 때우는데. 매주 때우는데. 청국장. 매주 띄우는 방까지 만들어 두시다니 어머니께 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어쩐지 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된장은 어디서 맛을 봐? 네, 오, 장국대가 여기 있네. 귀엽게. 네. 드디어 어머니가 자랑하는 된장 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와, 된장 봐. 우와, 향이 너무 좋아. 이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네. 조금만 맛보세요. 짜니까. 달달해. 설탕 넣었어요, 혹시? 된장에다 무슨 설탕을 넣어. 너무 맛있어. 달아. 우와, 맛있다. 감칠맛이 얼마나 좋은지 된장을 맛보고 나니 힘들어도 어머니가 콩 농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콩으로 돈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그냥 그러고 해요. 된장으로 해서 팔아. 고추도 내가 농사 진 놈으로만 하고. 고추장 담을 때. 매실도 내가 담아서 오고 다 내 손으로만 하는 거야. 내 가족이 먹을 음식으로 시작했기에 그 수고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희 아버님 어디 계세요? 들에 가셨나요? 들에? 저도 같이 가볼 수 있어요. 밥 갖다 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그럽시다. 오케이, 우리 준비하러 가요. 네. 어머니의 밥 짓는 일은 들에서 일하는 남편의 식사 준비로 시작됩니다. 밥 한 끼를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죠. 50년 넘게 해온 그 일이 이젠 신물이 날 법도 한데 어머니는 한 끼도 허투루 때우는 법이 없습니다. 아유, 상 차리세요. 예. 밥도 꼭 새로 지어서 가져가시는데요. 갓 지은 밥을 보니 허기가 몰려옵니다. 조금만 먹어도 돼요? 직접. 맛있어요, 쌀. 요거 논이 좋아. 맛있죠? 저희 어머니가 네. 밥을 진짜 맛있게 하시거든요. 네. 와, 난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 응? 아, 너무 왠지. 많지? 아이, 더 해와. 저 배고파요. 우리 아버님한테. 네, 갑시다. 지금 배고파서 지금 막 화내실 것 같아. 네. 가시죠. 몇 끼니 이렇게 대접받고 계시는 아버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떻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일은? 안 도와줘, 우리 아저씨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 사람은 참 좋아. 그 이상 별 설 수는 없어. 근데 사람은 좋으신데 일은 안 도와줘요? 아주. 그래, 힘들어. 완전 철없는 아들 같겠네. 시사는 건 애기 같아. 얘기를 들을수록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아, 지금 어디 가셨어요? 저 위에 계세요. 밭에? 응. 오실 거야. 아, 이름 여기 또 대장이라고 써있지. 우리 집 대장. 대장님!
집안의 대장이어야 하는데 마을의 대장이어서 만나 뵙기가 어렵대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철부지 남편 등장합니다. 우와, 멋있으시다. 누구신지 알아?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 이름은 몰라, 늘 보긴 했는데. 예, 이창훈입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얘기 해야죠. 네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근데 83세인데. 아, 83세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빨리 동안이시네요. 어머니, 차마 하지 못한 말이 많으신 것 같네요. 밥 먹기 전 먼저 간단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절지하러 가요, 절지. 여보, 얼른 와. 살살 오라고, 살살. 아버님, 딱 걸리셨네요. 100그루가 넘는 복숭아 나무를 일꾼 한번 쓰지 않고 두 분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합시다. 네, 어떻게 새로 나오니까 요거 치면 되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늘로 솟은 거. 이파리 난 거 상관없이요. 그런데 아버님, 일 안 도와주시는 티가 많이 나요. 어떻게 당신은 서울 양반보다 더 못 치냐고. 기운이 없어? 고기를 먹어야.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 왜 세 살배기 아들인지 알 것 같네요. 아버님. 예. 어머니 가지치기 혼자 하실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 만나러요. 친구들 만나서 같이 함께 노실 때 마음이 안 아프셨어요? 아프죠. 아픈데 왜 가셨어요? 이제 안 가려고요. 거짓말. 맨날 거짓말. 사기꾼이야. 여름 과일이라 복숭아 수확은 끝났지만 내년에 당도 높은 과일을 얻기 위해선 가지치기며 잡초 관리까지 손가는 일이 많은데요. 꾀부리는 남편 대신 혼자 밭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의 허리와 무릎 통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허리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 예, 이렇게 두드려요. 항상 두들기면서 일하시고 또 두들기면서 일하시고. 통증이 온게. 아유, 참. 식사하실까요? 자, 여기는 식탁 해놓고 여기다가 일로 와.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엿장수 맘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네, 따라서 함께. 자, 이제 비 오겠습니다. 이야.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딱 먹는 게 맛있잖아요. 네, 아버님 밥그릇은 대장님이니까 대장님 밥그릇. 대장님. 맛깔스러운 어머니 반찬에 저의 손맛이 더해져 만든 비빔밥.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넣어봅니다. 너 너무 맛있는데? 참말로 기현 양반이 밥을 비워준 게 진짜 맛있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세요. 응? 9년 차이에요. 9년. 그럼 두 분이 처음에 몇 살 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1에. 정말로. 어머니 21에. 아버님은? 30. 30에. 그 당시 30이었으면 노총각이었잖아. 노총각이 아니라 장기 못 가지. 그렇잖아. 내가 구조해졌어. 고향 화순에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서울에서 공사 일을 하던 남편을 따라 땡전 한 푼 없이 시작된 신혼생활.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살다가 철문점까지 했는데 세면이 45kg예요. 그전에는 그놈 10부대 갖고 배달 저
허락질 하지 말란 게 그런 소리는. 또 백돌 200장 싣고 배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지. 아, 어머니가? 그러고 고생을 시켰으니 이렇게 눈이 가버렸지. 저 뚝섬에서 원망을 내뱉었지만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철물점을 했지. 그러니까 매일 들어서 실어주고 내리고 저 차 한 차씩 오면 푹. 그래가 거리가 간 것 같아. 젊으니까 무거워도 무거운지 모르고 그냥 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젊은 날의 고생이 고통이 되어 몸 곳곳을 할퀴다 보니 밖으로 돌기 좋아하는 남편이 얄미워집니다. 어머니가 가장 짠할 때, 아, 이 사람 이럴 때 내가 참 미안하다. 그게 어느 때예요? 어떤 때예요? 양지. 나는 그냥 이러고 이러다가 또 누가 부르면 가불어. 그러면 혼자 할 때 그것이 이제 내가 고쳐야 할 점인데 그걸 못 고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신 거죠? 50년을? 바보 아니요? 어제부터 손도 안 대고 잠만 자 대에 보다가 근데 어제부터 꽃감을 깠거든. 어제부터 마음 잡으신 거예요? 지금 50년 만에? 그러면 이제 마음 잡았네. 이제 마음 잡았어. 좀 편안한데. 아, 저 물 드세요. 우리 세 살 매기 어린애 물. 귀여워.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애기도 미운 애기. 미워할 수 없는 아버님의 달라진 모습 기대해봐야겠네요. 감 따로 가신다. 감 따로요? 예, 가시죠. 복숭아밭 주변에 심어둔 감나무엔 또 일거리가 가득합니다. 잠깐. 가을 볕을 받아 물이 익은 대봉감을 따서 판매해야 하니까요. 이거 따시려고? 젊은 시절 건축 일을 하셔서 사다리 타는 데는 거리낌이 없으시대요. 예전 같으면 벌써 어디 가셨을 텐데 조금 전 다짐 때문인지 감 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좀 편해지시겠어요. 하지만 일거리를 보면 아픈 것도 있고 나서는 어머니. 이렇게 딴 대봉감이 한 해에 100여 상자나 된다니 그 노동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키에 두 배가 넘는 장대를 그동안 얼마나 휘두르셨는지 이제 그것마저 닿지 않는 높은 것만 남았네요. 아이고. 주세요. 이걸로 딸지 아요. 야, 어렸을 때 이거. 아, 어설프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쭉 당겨.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로 가버렸어? 안 떨어졌어? 어디로 가봐. 내가 가르쳐줄게. 예. 어, 나 잘했었는데. 딱 담아졌잖아. 예. 그럼 이렇게 땡겨, 이렇게 땡겨, 이렇게. 이렇게. 아, 되는구나. 그리고 딱 당겨. 아. 오늘 좋은 기술 다 배우네. 기술. 돌리지 말고 그냥 쭉 당겨요. 그. 됐다. 전 이렇게 이쁘게 땁니다. 예. 뒤늦게나마 감 따는 재미를 알았는데 그저 재밌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감 따는 게. 목이 아프고 어깨고 다 아파, 이건. 한 해 동안 흘린 땀은 이렇게 달콤한 결실을 맺었지만 인생이란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라나요? 어머니 허리는 더 굽어갑니다. 아, 높은지 못 탄디. 나 내부를한 게, 내 더부를한 게. 사고라도 칠까 의욕 넘치는 남편을 말리시지만 아버지가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죠, 어머니. 이렇게 딱 일 잘하실 때는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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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영감, 짱, 아버님 영감이 짱. 짱이야, 짱, 짱. 우리 영감 짱. 자, 읽습니다. 자, 얼마나 멋지요. 이야, 진짜. 함께 땀 흘려 채운 상자라 그런지 감 빛깔이 햇살처럼 곱네요. 아, 지금 몇 시요? 왜요? 지금 한 10시 50분. 나 밥으로 가야 쓰겠네, 해가네. 무슨 밥을 해요? 정심. 나 가요. 예. 야! 아침부터 쉴 틈 한 번 없었는데 또 어딜 가세요, 어머니? 아직 어머니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예, 그건 아니야, 니.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저렇게 일 많이 하시면 여기서 가다가도 세 번을 쉬어가. 그러니까 허리 아프시니까. 네, 허리가 아파서 죄를 많이 짓고 사요. 겁나 했지. 고생은 고생은 이제 없는 사람하고 살면 무조건 고생이요. 한 번 천성을 타고난 게 그걸 못 고치고 살아요. 젊어서 도와주고 같이 잘 했어야 한디 못해서 이제 늙어서 해봤자 되지도 않았고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쌓여 그대로 묻혀버린 50년 세월. 아버지는 늦게나마 진심 어린 후회를 전합니다. 어머니의 두 번째 밥상은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한 밥. 적게나마 용돈 벌이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요. 온종일 엉덩이 한번 붙일 새가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마을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분들의 점심 식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치 하시는 거예요? 네, 이야. 반찬이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와.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세요? 5일. 빨간 글씨는 무조건 안 하고. 아, 토요일도 안 하고. 그래도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웃고 떠드는 시간도 잠시. 식사하실 어르신들이 도착합니다. 이건 또 제가 도와드려야겠죠? 하나 또 하나 여기. 박봉수님. 네. 우리 어머니 제가 병원 고쳐드리러 왔어요. 아니, 이제 와서 맛있게 잘하고. 아, 그럼요, 그럼요. 어머니의 손맛이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일하고 난 뒤라 더 맛있게 드시네요. 바빠지는 숟가락만큼 음식 시중도 많아집니다. 섰었던 여가 아파 죽겠어. 저리자니 아파요 다. 일생을 해온 밥상 차리는 일이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피곤하고 밥에 먹기도 진짜로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내 몸이 아픈 게. 제가 설거지가 허리에 제일 안 좋아. 제가 밖에 나가서 할게요. 설거지 하면 저 이창훈. 또 이게 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차. 젊은 저도 힘든데 허리 아픈 어머니는 더 하시겠죠. 새벽부터 일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이게 적은 줄 알았는데 힘드네요, 이게. 와. 물 한잔 하세요. 아유. 물 맛이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아. 아이고. 고생하셨다. 아이고매. 아이고매, 아이고매, 아이고매. 또 지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싫어?
아들 밥 주러. 예? 아들.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아. 아, 아드님 같이 사세요? 네, 둘째 아들이 사고나 갖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밥을 챙겨줘야 돼요. 숨 돌릴 겨를 없이 아들을 위해 또 한 번 준비해야 하는 밥상. 어머니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아들을 위한 밥엔 애달픈 마음만큼 더 많은 정성을 담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쉰 넘은 아들의 밥과 약을 챙기는 것이 일흔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가장 마음 쓰이는 일이니까요. 15년 전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아들의 전복 사고 소식. 어머니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떨리지 않아. 막 온 사지가 막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다 와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어쩌고 했지.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아무 정신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한 1년은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도 앉지도 못하고 비를 실어져 버려. 아들이 깨어날 수 없다는 말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던 날들. 재활을 돕기 위해 지문이 닳도록 휠체어를 밀었던 어머니에겐 이렇게 아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처럼 감사한 일입니다. 제법 춥네요. 죄송스럽죠. 얼굴만 보면은 죄송스러워서. 불편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죠. 가더라고. 주신 사랑이 어머니의 허리 통증이 자신의 병 간호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 아들. 운동을 핑계 삼아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 도와드리니까 미안하죠. 아이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못한 건데. 저만큼만 해도 쓰겄다 싶어. 화장실 다니고 지 아기를 저기 하고 이제 내가 다 죽으면 이제 요양병원에 다 넣어야지. 그래야지 어쩔 수 없어.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웃으며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어머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 어디 계시나 했더니 뭐 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오신다고? 예. 원장님 앞에 이게 뭐야? 원장님이 나 나서주러 오신. 그러니까. 네. 아유, 네, 원장님 모시러 갈까요? 갑시다. 자 출발. 출발. 가시죠.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또 한 명의 길동무를 마중하러 갑니다. 원장님 이렇게 만났으면 제일 좀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내 허리 만나서 나 진짜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꽃길을 만나고 싶은 어머니들의 공통된 바람이죠. 원장님! 이렇게 멀리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일로 타세요. 아, 예, 타겠습니다. 저 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뭔 요식이라고 고생하셨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마중 나가서 만나니 더 반갑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우리 길동무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또 우리 원장님 이제 예. 예, 진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예. 형상 있죠? 네. 오케이. 그렇죠. 예, 좀 천천히. 걷다가 바로 이렇게 누우시면 엉덩이 위하고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고 불편하시죠? 예, 오금쟁이가 땡겨요. 예, 오금도 땡기고. 자, 요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건 안 아프세요? 요렇게 하면 아파요. 예. 자, 이렇게 할 때 사타구니가 아프세요? 아니면 여기가, 엉덩이가 아프세요? 여기가. 엉덩이가 아파요. 밤에 저녁에 예. 주무시다가 예.
다리 막 쥐나고 저려서 깨신 적은 없으세요? 쥐나고 여기 옆으로 노도 아프고 반드시 노도 아프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걸었다가 쪼그리고 안 갔다가 막 그래요. 그렇죠. 전형적인 허리의 협착증 증상이에요. 네, 자 앉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병원에 오시면 제가 곧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원장님만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립스틱 이렇게 바르신 네? 효과가 있네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그렇네요. 아, 너무 좋아요. 시골집. 콩이네요. 금방 수확한 해콩이라 더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 청국장을. 그래서 해서 줘요. 오늘은 저희가 이걸로 뭐 제가 도와드릴 게 뭐 있어요? 청국장 하려고요. 청국장 네. 같이? 예. 네.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씻어갖고 삶아야지. 씻어갖고 삶아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어제 지금 물이 차니까. 네. 장작 좀. 얼굴 막. 장작 펴보는 건 처음이라는 원장님. 잘할 수 있을까요? 도끼가 너무 귀여운데요? 허리가 아픈 어머님이 큰 도끼를 휘두르기 버거워서 이렇게 작은 도끼로 장작 손질을 하신다고 해요. 쪼개졌네. 나무 껍데기가요. 더 큰 도끼 없어요? 큰 도끼 있으면 내가 한번 멋있게 빡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후가 부족하면 머리를 써서. 그렇게 잘 쪼개지네. 이 나무가 엄청 단단한데요? 네, 참나무예요, 참나무. 아, 참나무예요? 네. 아이고, 제대로 쪼개졌네. 역시 원장님께 도구는 문제되지 않네요. 아이고, 제대로 빠개졌네. 네. 제대로 잘 펴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콩을 삶아야죠. 5시간이나 푹 끓여야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 타는 냄새도 오랜만에 맡아보네. 아유, 정겹다, 정겨워 정말. 야, 그래도 원장님이 그냥 장작을 잘 펴가지고 아주 덕분에 아주 잘 태우고 있습니다. 아유, 매워. 아, 어머니, 굴뚝은 있는데 굴뚝으로 연기가 안 나가요. 왜 그러죠? 누가 만드셨어? 우리 아저씨가 잘못해요. 아, 처음에는 나갔는데 안 나가. 재밌네.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불을 줄여 꺼지지 않게 잘 살펴야 하기에 장작불에 콩을 삶는 것도 여간 정성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자고 연기 맨날 아우. 쪼그리는 자세가 불편해도 아궁이 앞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 자세의 문제점을 원장님이 매의 눈으로 살피시네요. 자, 지금 어떠세요? 허리하고 엉덩이 다리 불편하시죠? 이러다 그렇게 맨날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자세가 허리에 안 좋은 자세라서 더 불편하세요. 이 아궁이가 좀 너무 낮게 있거든요. 이걸 좀 높이는 게 훨씬 더 나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의자에라도 앉으시면 좀 덜 하세요, 그래도.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자세를 조금씩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 지금 우리가 한 5시간 끓였나요? 어머니? 네. 자. 이야, 냄새 고소해. 네. 손으로 으깼을 때 뭉개질 정도가 돼야 청국장이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깨끗한 볏짚 위에 콩을 올리고 발효시키는데요. 세 개. 이 찌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야. 수십 년 쌓아온 어머니의 노하우로 콩이 잘 발효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이것이 보기는 쉬워도 그러네. 저희가 도와드렸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어머니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그렇죠. 거를. 그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만드신 청국장을 제가 맛있게 먹는 거네요. 자, 이제 너무 떠들면 얘가 잘 안 떠. 재워야 돼, 3일 동안.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하는 맛. 3일 뒤엔 진짜 맛있는 청국장이 돼 있겠죠? 자, 왜 안 오시죠? 오기로 하셨는데 배추 가져오셔야 되는데. 네, 어우. 서리에 왔습니다. 서리요? 제 어머니 거는 상관없어요. 아,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외식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네. 밀폐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세가 드시면 근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죠. 감칠맛 나게 새우를 넣습니다. 생새우를. 전골 요리니까 국물 맛을 위한 재료를 넣어주고요. 어머니 댁에서 키우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달아. 제철 배추에 깻잎과 소고기를 켜켜이 쌓아 냄비 안에 넣어주는데요. 맛과 영양은 기본이고 눈으로 봐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꽃 사이에 또 꽃이 폈네요. 아, 멋집니다. 저도 안고 가볼다고. 아, 저 어머니 몰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나 오늘 마지막 또 네. 약속해놔서 마지막 콩 내기로 간 거예요. 원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아, 예, 제가 치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예. 또 저 다 괴로우는 사람인데 네. 마늘이 아프다는 건 진짜 자기 아픈 놈보다는 마음으로는 예. 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제철한테 잘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진심이 어머니께도 닿을 수 있겠죠. 무엇을 저렇게 했을까? 응? 무엇을 저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자. 네, 맛있겠다. 항상 다른 사람만을 위해 밥을 짓던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운데 소금이 없어. 길동무들이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밥상을 받아보신지 처음이에요. 예? 처음. 몇 년 동안? 나 태어나서. 태어나서? 이게 오늘의 엄마가 됐네. 진짜로? 네. 울컥하는 어머니를 보니 저희가 더 감동이더라고요. 밥상에 담긴 정성과 수고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겠죠. 맛있어. 그렇죠? 응.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 해. 응. 맛있어. 맛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치료 잘 부탁한다고 네. 어머님 편찮으시니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50년 동안 숨겨진 본심이 이제야 나타나신. 그렇죠. 빨리 나와서 아버님과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이렇게 큰 병원에 가니까요. 네. 수술을 크게 하라고 해요. 철 받고 뭐 수술 시간도 7시간인가 걸린다 그러고 네. 뒤도 찍고 앞도 찍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찍고 못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예전보다는 치료가 훨씬 부담도 적고 작아지면서 그 치료 결과는 전부 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식으로 치료는 자꾸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꽃길만 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우리 어머니 허리 수술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은 어머니. 정확한 허리 상태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유,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은 왜 이렇게 떨릴까요? 자꾸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쪼그리고 앉으면 덜 아프세요. 그게 허리의 협착증 증상이에요. 허리의 4, 5번 요추 부위에 협착증하고 3, 4번의 디스크 탈출이 같이 동반돼 있습니다. 오른쪽엔 정상적인 후방관절의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왼쪽은 비후돼 있는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협착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신경과 안쪽의 신경을 동시에 감압을 해줘야 되는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수술이란 말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머니 허리 치료 잘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분은 73세 여자분이세요. 그 레프트 뷰턱하고 레드힘 레그페인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있으셨고 통증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왼쪽에 포라미날 존에서부터 익스트라 포라미날 존까지 엑스레이에서 보이던 스콜로시스와 연관된 마지날 스퍼가 자라나고 그것 때문에 좀 하드디스크 컴포넌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됐고 좁은 부위 중에서 위쪽에 디스크 탈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프라멘하고 패널 쪽에 세 부위에 그 스테노시스를 해결해주면 환자분은 지금 증상이 현저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긴 회의 끝에 드디어 어머니의 수술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수술이 잘 끝나길 빌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는 식구들을 못해주는 거에 대해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머뭇머뭇하셨거든요. 자기가 아픈 거를 수술을 못하고 계셨는데 치료를 잘 돼서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겁내지 말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다시 수술실을 나올 땐 지금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겠죠?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예, 이제 곧 주무실 거예요.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치료 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미세 내시경으로 척추 협착을 치료하는 척추관 내시경 수술에 탈출된 디스크를 절제하는 추간판 디스크 절제술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지금 협착하고 디스크 탈출이 세 부위에 있었거든요. 그 세 부위에 있는 것을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국소마취를 하고 그 치료를 다 했죠.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후방관절과 왼쪽 후방관절이 거의 같은 크기로 병적인 부분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활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척추의 힘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동작들인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는 허벅지 앞쪽, 뒤쪽 근육 강화시키는 거고. 척추를 받치는 근육을 키워야 계속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발이 드는 동작은 복류근이라고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들을 제가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는데 자, 일곱. 이 동작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서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알겠죠? 짜잔! 아유, 여기까지 오셨어요. 좀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네, 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원장님 네. 네, 되게 많이 좋아하셨대요. 네, 수술 잘 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 오셨네. 네. 그래서 자, 어머, 아이고, 그것도 받으시고 코시를 좀. 못나 시발. 어머니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코시 준비하고. 세 번째 선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선물 진짜 짜잔 이제 항상 자랑이로 네, 이제 어머니한테 자랑이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평생 좋은 일이죠. 네, 평생 방에 놓으시고 이제 쾌차하시고 네. 일 좀 줄이셔야 돼요. 네, 왜? 아유, 너무 감동. 아이고 왜
이제 앞으로 꽃길만 쭉 걸으세요. 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평생 내 몸 아픈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 자세를 바꿀 때마다 고통을 호소했던 어머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여섯 걸음 걸을 때마다 쉬어가야 했던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가벼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꽃길이네요. 환하게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봉순엄마. 이제 밥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아버님과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인생의 꽃길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메, 오랜만에 오셨네. 아이고. 뭐 하게 돼요? 야, 누가 있어? 우리 영감자 설거지한테 구경하고 있어. 잠시 설거지 한 번 보려고 이렇게 오셨어. 오랜만에. 아버님 뭐 하세요? 설거지요. 설거지? 말한테 겸추 좀 닦아 오고 설거지요. 아직은 좀 어설프네요. 어설퍼. 안 해봐서 딱 해가 나잖아. 채널 A